구제역이 또 발생했고 증평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진천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며 충북도 내 구제역 확진 농가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증평 보광천에서 발견된 AI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보광천 주변 10개 농가 45만 마리의 닭이 당장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방역 인력이 구제역과 AI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닭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이동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광천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 소독기를 동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내리고 흐린 날이 계속되며 일조량 부족으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속도도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인근 시군에는 며칠이 지난 뒤에야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가 방역과 매몰 비용 등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도 방역 시스템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방역 초소를 좀 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겨울에는 좀 사전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 밖에도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축산업자 퇴출과 가축 출하전 항체 검사 등 제도 보강이 뒤늦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축산 기방 붕괴라는 최악만은 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충청북도는 봉착해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